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실 분,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설영용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 때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3분기 때부터 자영업자, 즉 이제 식당들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식당의 영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류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기존에 집합 4인 이상 금지 모임에서 모임 금지 있던 부분들이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임 금지 되었던 것이 해제가 된다라면 모임이 활성화된다. 즉 주류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하이트진로가 하반기 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 면에 있어서도 뭐 규제라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수기였던 1분기 때에도 영업이익 약 53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견조한 체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고요. 분석을 해본다면은 매출 같은 부분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매출이 3% 정도 감소를 했지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견조한 체력을 보여준 모습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연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간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체력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시기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호텔, 카지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류 관련해서도 하이트진로가 대장주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9,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트진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랐는데요. 괜찮을까요? 더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인가요? 네. 어제 특히요. 어제 네. 4% 넘게 오르면서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자리일 것 같습니다만 어떠세요? 일봉상으로 단기 며칠만 본다라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4만 원 후반대에 있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3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금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일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데 대한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지금 하이트진로를 픽을 하면서 가장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발생하면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